감동의 선율이 물결 치는 시간 텍산 라이브. 개인적으로 참 아끼는 동생입니다. 네. 예, 좀 열심히 살고 언제나 부지런하고 쉴 줄을 모르는 것 같아요. 아. 진짜 지치지 않는 열정의 그녀. 와우, 섹시하고 아름다운 제시. 네,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줌으로 다시 돌아온 제시입니다. 줌인, 줌 아웃. 줌인, 줌 아웃. 오케이. 어때? 죽소. 예스. 확대하지 마세요. 야, 청량 러브송으로 드디어 솔로 활동에 나선 샤이니 온유. 소리 질러. 샤이니 온유입니다. 제시 와. 오늘 조합 어때요? 온유와 함께 같이 방송하는 거. 어, 좋아요. 신기해요. 왜요? 뭐가? 그냥 신기해요. 아. 온유 처음 봤어요? 네. 처음 봐요. 진짜로? 희씨나 봤는데 네. 처음 봐요. 아, 그렇구나. 신기해. 그러면 온유도 제시를 실제로 처음 봅니까? 네. 네. 저도 처음 봐. 많이 뵀는데. 처음 봐. 저도 처음 봐요. 나만 구면이네 다. 네. 오 마이. 오 마이. 신기 신기해 지금. 신기한 지금 신기한 분이. 예. TV 보는 거. 서로 구경들 하시고요. 자, 우리 제시. 네네네. 잘 있었어요? 아 네.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15주년 방송이죠. 작년 5월 1일날 저랑 또 스페셜 DJ를 30분 동안 맡아주셨잖아요. 아 예스. 아 너무 감사했어요. 그때. 아 아니에요. 오빠가 항상 너무 이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쁘니까요. 아, 응? 나 이런 거 못 받아줘. 아니 의외로 제시 이러면 예쁘니까 그러면은 컴온 할 것 같은데. 또 약간 의외네요. 그죠? 야, 오랜만에 방청객 앞에 앉아 있으니까 조금 아, 아니요. 좋아요. 너무 좋아요. 반갑기도 하면서 조금 부끄럽기도 하고 그래요? 아니요. 아까 근데 너무 너무 좋아요. 아까 부끄럽다 그랬죠? 근데 예쁘다 하면 부끄러워. 아. 제시 예쁘죠? 예. 아무튼 감사합니다. 온유 씨는 작년 2월에 우리 샤이니 멤버들과 함께 왔었는데 네. 혼자 컬투쇼 하는 게 처음이에요 지금? 처음이에요. 그런가? 네. 아, 솔로몬은 냈었잖아요. 솔로 앨범은 냈었는데 내고 나서 5일 정도 후에 제가 군대를 가서 활동을 못했습니다. 내고 바로 군대 가셨구나. 네. 솔로로서는 컬투쇼가 처음입니다. 새 네. 앨범 들고 왔는데 두 분 뭐 홍보하세요. 제시 홍보. 홍보요? 제시 돌아왔습니다. 예, 되게 오랜만은 아니에요. 제가 그럼. 오랜만인 것 같은데. 컬투쇼지 거의 한 1년 만에 왔어요. 컬투쇼에는 몇 주 전에 오지 않았어요, 저 여기? 저기 왔었다고? 몇 주 전에? 아 아니다, 쇼트뷰. 그거 쇼트뷰. 그거 내가 쇼트뷰에 나간 거지.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랜만에. 쇼트뷰에서 책 홍보하러 나왔어요. 태균형을 본 거고요. 여기서 그걸 녹화를 했거든요. 네, 쇼트뷰. 네, 그러니까 여기 온 줄 아는 거야 지금. 맞아요. 아, 네. 제가 이번에 신곡으로 Zoom In, Zoom이라는 곡을 나왔습니다, 여러분. Zoom. 꼭 뮤비랑 많이 많이 스트리밍 많이 해주세요. 스트리밍, 다운로드. 다운로드. Yes. 어떤 곡이에요, Zoom? 어떤 곡이에요, Zoom? Thank you. Zoom. 이런 가사가 있어요. 우리 모두 사진 찍기 위해 살아. 나도 그러니 말아. 이런 가사가 있는데. 우리는 실제적으로 사진을 되게 많이 찍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음악을 만들었습니다. 숨을 그리고 하나 또 내가 어떤 남자가 이렇게 줌잉하는 걸 봤어. 어떤 사진을. 뭔지 알죠? SNS에서 그 어떤 남자가 나인 것처럼 얘기하면 어떡해요. 뭘 하신 거예요? 뭔지 알지? 뭔지 알지? SNS에서 줌잉하는 걸 보고 거기서 영광을 좀 받았어요. 영광을 받아서. 아 사람들이 그리고 여자들이 솔직히 포샵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것도 약간 음악에 다 담겨 있고. 하도 사진을 많이 찍어 스마트폰이 정말 너무 좋아.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남는 게 사진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의미를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잘했어요. 감사해요.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노래? 아 제가요. 오, 이틀 안에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틀 안에 안무 짜고 와. 안무 만들고 2주 전에 뮤비 찍고 오늘 첫 방했습니다. 제가 사실 너무 체력이 좀 많이 떨려요. 딸려요. 체력이 떨리기도 하죠. 떨리기도 하고. 떨리면 떨려요. 맞아요. 무릎팍이 좀 떨려요. 그래가지고 이번 안무가 좀 하체 취미 많다 보니까. 무릎팍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허리랑. 야, 제시도 이제 그 무릎에 관절이 조금 그렇게 물렁뼈가 그냥 그렇게 된 거야? 네. 어. 근데 이제 쉬지를 않아가지고 제가 해야 되는데.
근데 너무 다행으로 이 되게 좋게 노래 나와가지고 네. 싸사장은 뭐래요? 싸사장. 싸이 오빠는 지금 오빠 앨범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예. 네. 그래가지고 저는 일단 저는 제 거를 후딱 제 좋게 만들어가가지고 최대한 열심히 해가지고 시간이 너무 이번 게 너무 촉박했어요. 이제 석도석결이네요. 근데 너무 잘 나왔어. 근데 퀄리티가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봤어요? 아 그럼. 감동. 나는 너한테 관심이 많아. 아유 진짜 이뻐가지고. 아우. 자 많이 들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아 네. 뮤비도 너무 좋습니다. 네, 여러분 뮤비 꼭 보세요. 이번에는 뮤비. 12세로 나왔어요. 12세. 아. 옷을 많이 입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게 편할 거예요. 보면서 이렇게 과한 건 없습니다.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요. 우리 온유 씨 신곡. 자 홍보하세요 우리. 네, 저 샌이 온유가 다이스라는 노래로 한 다이스. 3년 4개월 정도 만에 앨범을 냈어요. 야, 네. 3년 4개월 만에. 네, 6곡 정도 그럼. 있고 뭐 굉장히 다채로운 음악을 담으려고 했으니까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아, 노래가. 아니 근데 이게 아니 잡지 같아요. 잡지. 잡지야 잡지. 화보. 매거진이야 매거진. 네네. 네. 틀려 우리랑. 아 너무 멋있어. 그냥 CD 한 장 있고. 그렇죠. 아니 SM은 좀 틀려요. 아이고. 아, 피네이션은 왜 그래요? 아니 우리는 그냥 스티커도 있어. 스티커도 있어요. 네. 우리 팬들 이런 거 되게 좋거든요. 아 근데 퀄리티가 좀 다르네요. 제가 좀 곡을 들어봤더니 네. 곡이 팝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많이 들었던 팝 느낌이에요. 네. 너무 신나. 약간 뭐 마룬5의 곡 같기도 하고 저스틴 비버 음악 같기도 하고 막 그런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너무 팝스럽고 이 제가 이 들었을 때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요새 햇빛 좋잖아요. 햇빛 좋지, 햇빛 좋지. 이 노래 딱 틀고 시작하면 딱입니다. 완전 올라오는 그런 곡이에요. 야, 노래 좋더라고요. 누가 이걸 만드셨습니까? 누군지 모르시는. 아 저도 익명의 사실... 작곡가가 만들어 주셨구나. 네, 유명 작곡가 분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제가 지금 가물가물 해갖고. 아 뭐 그럴 수 있죠. 요즘에 정신이 좀 없었거든요. 맞아. 네 요즘에 너무 바빠서.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여하튼 그 멋진 분이 작곡은요 여기 나와 있네요. 네 윌 로빈 빈. 예 윌 로빈. 기억이 안 날 수밖에 없네요. 외국 분이네요. 네. 네가 좀 읽어주세요. 윌 로빈 빈 그리고 그리핏. 클로슨 그리고 제시 핑크. 제시 핑크. 나도 작곡 보자. 내 작곡도 있나? 나는 제시, 싸이, 버블헤드 그리고 건영 오빠. 아 건영 씨 역시 같이 함께 하셨구나. 네네네. 영어를 잘 읽으시네요. 영어를 잘 읽으면 잘 읽으세요. 외국인이에요. 아 그러니까 제가 사투리 잘하는 거랑 비슷한 그런 개념이죠. 예. 제시? 네. Are you ready? 저 라이브 바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Zoom 잘 부탁드립니다. Go to the center. Okay. Go to the stage, on stage. Zoom.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멋있어요. 너무 좋아요. 우리 제시가 이번 새 앨범 라이브를 컬투쇼에서 지금 처음 하는 거래요. 첫 라이브. 예, 첫 라이브. 지금 이제 방송하고 왔는데 네. 이제 두 번째로 처음. 그래서 연습할 시간이 없었어요. 생방송은 처음이잖아. 근데 떨려가지고. 떨려가지고. 그 오빠 좀 추워줘야 돼요. 춤을 추라고 나보러? 오빠 원래 추워주잖아. 알았어. 예, 뭐. 자,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Let's get it on. 예. 컬처. 라이트, 카메라, 액션. See you looking at my PIC. I know. 그게 땡겨 땡겨 좀 더 땡겨 봐봐 기동 차지. Zoom in. Zoom out. Okay. Zoom in. Zoom out. Okay. Zoom in. Zoom out. Okay. Baby, 확하게 확대 확실하게. I'm feeling like a million bucks. Yeah. Must be that million bucks. Yeah. 오늘따라 빛이 나. Selfie 착각하면 빛이 나. Always talking shit, know you like that. 쫄지 마, 악물지는 않을게. Yeah, it's like that. Hey, hey, pretty little thing. Do your thing, I'll be right back. 우리 모두 사진 찍기 위해 살아. 나도 그러니 말아. 아이, 우리 모두 관심 받기 위해 살아.
나도 부르니 말아. I lights camera action baby. I see you looking at my PIC. I know 그게 땡겨 땡겨 좀 더 땡겨 봐봐 키 동차지. Zoom in, zoom out, okay. Zoom in, oh my god, zoom out, okay. Zoom in, zoom out, okay. Baby, walk 하게 walk 돼 walk 실하게. Do you like all my clothes on my bags? 옷을 입고 가봐 매스 뿐인데. Why you like it when I'm sad or I'm mad? I don't give a cause I'm a bear. Bitch, bitch, 나는 wishlist 항상 earpick 물어보지 좀 마. 언니 뭐야 lipstick. It's funny how you always talking money but always playing that dummy. You're the mommy begging your mommy for money, huh? Oh, he looking good in that loy loy. Oh, she a cutie with a body body. Screenshot 저장해 놔둘래? God damn. 실화냐? 허리 둘래? Huh? 계산 다운 다운 나무 돈 돈 eat it up 먹방 watch it chow down. 셋 둘 하나 cheese and a couple of flicks. 우리 모두 사진 찍기 위해 살아 나도 그러니 말아. 우리 모두 관심 받기 위해 살아 나도 그러니 말아. Lights, camera, action, baby. Let's go. I see you looking at my PIC. I know. 그게 땡겨 땡겨 좀 더 땡겨 봐봐 키 동차지. Zoom in, zoom out, okay. Zoom in, zoom out, okay. Zoom in, zoom out, okay. Baby, 확하게 확대 확실하게 out. Wait, oh my god, I'm such a catfish. Yeah. 야, 월크러쉬 판왕이죠. 야, 여왕이야. 여왕. 너무 좋다. 아니, 뭐 부끄럽고 뭐 떨린다면서 왜 그랬어? 그러니까. 떨렸었어요. 제가 카메라 뭐, 대나무 카메라 들어간 거 봤어요? 좋았어요. 분위기 좋았어요. 아, 진짜 너무 멋지시다. 그죠, 그죠. 에이. 어때요? 오늘? 에너지가. 어? 아, 막 이렇게 앞에서 봐도 되나 싶어요. 에이, 왜 그래요? 진짜 너무 지금 우리 중에 제일 가까운 데서 봤어요 지금. 아, 그래서 그런 건가? 너무 네. 너무 가까웠어요. 그래서. 와, 진짜 카리스마 쩔죠. 네. 와. 감사합니다. 아, 예뻐요. 문정. 이거, 이제, 아, 예뻐요 할 때마다. 예뻐요 할 때마다 베베꼬고 그래서. 1440님 오, 신난다. 주민. 에이. 주막. 주막 주민 주막 여기 아, 여기 써 있잖아 이렇게. 아, 주민 주막 아. 주민 주막, 주막. 오케이. 주, 야, 주민과 함께 우리 주막 가서 막걸리 한잔 하자. 아. 아. 주민 주막. 와, 한국 사람들 이런 거 센스 있어요. 센스 있죠. 컬트 쇼 쇼다는 데 특히 그럼요. 다르네. 하나 읽어주세요. 온유도 밑에 거. 네, 김유리 씨가 보내주셨는데요. 독보적 카리스마 제시 언니 이번 노래도 중독성 짜라. 봐봐. 감사합니다. 그건 아니에요. 야, 요 포인트 안무 같은 것도 있어요 혹시? 아, 여기서 아까 땡겨 땡겨 뭐 이거 할 때 다리 하는 거 같은데. 땡기는 거예요. 어. 어. 이렇게 땡겨. 땡기는데 여기 오빠 하면 허리 아플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야? 땡겨 땡겨 보여주세요. 이게... 마이크를 줘야 되는데 마이크. 여기 네네네. 마이크. 주마. 기똥차지. 여기 마이크 좀 대고 할래? 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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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기똥차지 이거. 마이크를 하면서. 어. 아. 마이크 마이크 왜 안 나와? Lights, camera, action. I see you looking at my PIC. PIC. 땡겨 땡겨 좀 더 땡겨 봐봐 기똥차지. 아, 그 부분.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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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와, 멋있다. 멋있어 멋있어. 아, 옷을 너무 크게 입었어. 아. 지금 옷이 너무 크네. 제시카. 아, 그래서 더 멋있어요. 어, 그 옷이 크니까 막 뭔가 막 풍덩한 게 그냥. 야, 이게 그 아... 라치카랑 같이 만든 거야 안무를. 아, 네, 이번에 라치카가 네. 이틀 안에 노래를 만들었잖아요. 이틀 안에 일주일 안에 안무를 짜서 이틀 안에 배웠어요. 이야, 대단하네 진짜. 아이고. 아, 그래서 사실 제가 많이 떨렸어요 이번 거. 근데 반응 좋을 거예요 분명히. 좋을 것 같아요. 네. 다들 주민하고 날릴 거야. 손가락 막 이렇게 하려고 막 날릴 거야 뮤직비디오 보면서.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떨렸어요 약간. 왜냐면 우리가 이제 촬영을 하는데 네.
이제 줌인 할 때 다 카메라가 다 앞으로 오는 거야. 아~ 그럼 막 우리 막 코도 확인해야 되고 이빨도 확인해야 되고 봐야 되잖아요. 밥 먹고 되게 조심스럽겠네요. 조심스럽게 여자는 네. 특히. 그래. 자 이제 온유의 라이브를 좀 들어볼 텐데 나이스입니다. 네. 3년 네. 반 만에 너무 돌아온 신나, 온유의 솔로곡 나이스. 나이스. 진짜 노래 엄청 좋습니다. 한번 네. 들어보시죠 여러분들. 예. 진짜 너무 신나요. 유명 작곡가 외국인들이 만든 노래. 너무 신나 이 노래. 나이스. 네. 아 너무 좋습니다 이 노래. 제시 다이스가 무슨 뜻이에요? 다이스? 다이스 그 다이스 청소기 청소기 아 다이스 말 아 오 노 노 이거는 저 무슨 깍둑썰기하다 그런 동상물로 다이스 그거요 그거 떠는 거 흔들어가가지고 다이스 아 주사위 어. 아 주사위야 아, 주사위 이렇게 자 박수로 청해드리겠습니다 주사위 유후 다이 박수로 청해드리겠습니다 예. 박수 아 이제 나오네요 달콤하게 깊은 가득히 퍼져온 vibe 소비 한순간에 아주 깊숙이 녹아든 eyes 한 가지 꺾인 발걸음이 다급해져 세네 간씩 단번에 넘어 녹아든 발님 내 차례에 멈춰있어 그 집 따윈 wall 먼저 지금부터 시작해 rolling dice 너에게 내 던진 all my heart 이게 고치는 건 잊어가 또 빠져가 그치 어디라고 앞으로 나가 falling 어디까지 상병하는지 모르겠어 소밍 머릿속에 오직 하나의 수만 보여 아는데 마치 눈앞까지 눈을 떠도 세상이 warm Not like you 애초에 달리 뜨듬이 기운 채로 왔던 게임 지는 건 기나긴 게임 끝낼 수 있는 건 너만 할 수 있어 시작해 rolling dice 너에게 내던진 all my heart 조금씩 이 거림 좁혀가 널 따라가 끝이 커지라고 아프려고 시작 제가 여기서 해석을 다 해줬어요 노래. 아 정말요? 노래 진짜 좋아. 네. 와, wow, 아 이거 like rolling dice. 고속도로에서 달릴 때 들으면 너무 좋습니다. 진짜. 예. 아, 뻥 뚫렸을 때 운전하면서. 와, rolling dice. 3부로 넘어갈게요. 차가 막혀 답답할 땐 투시컬 투쇼 밥 먹어도 배고플 땐 투시컬 투쇼 할 거 없고 심심할 때 투시컬 투쇼 투시컬 투쇼 우러러래 우러래요 이래이러려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투시컬 투쇼 우러러래 우러래요 이래이러려 컬투쇼 만세 야라라우두 야라라우디 컬투쇼 열라리 놀라리 오후 2시 탈출 걸투 오라라
자, 걸트쇼 특선 라이브 제시와 온유와 함께 4부의 문을 열 거야! 열 거야! 열어버릴 거야! 온유 라이브 반응이 되게 좋습니다. 지금 게시판이 터져나가려고 난리 났습니다. 와, 지금 이게... 문자가 네. 아, 어마어마해요 지금. 두 번 나간 건 처음이죠? 네? 그렇죠. 이렇게 생방송 티로 내는 것도 재밌네요. 네, 네, 네. 예. 그죠. 일부러 낸 것처럼. 일부러 한 것 같았어요. 네, 그러니까. AB를 한 번 더 미리 듣기처럼 들려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네. 네. 아니 마이크가 여기 두 개가 있더라고요. 어. 근데 이걸 선택했더라고요. 근데 마이크가 안 된 마이크였어요. 아, 안 됐어요. 네. 바꿔서 들고 나왔구나. 네. 여하튼간에 뭐 들으신 분들은 그 외국인 유명 작곡가들은 저작권이 또 두 번 나올 수 있죠. 아, 그렇죠. 아, 그러네. Thank you. 아. 자, 남지혜 씨. 이거 문자가 엄마 주 4위 뒤 다 있으니까 유유유 이진기 엄마 주 4위 우 엄마 4위 주 4위 이진기 뭐예요? 계속 이거 반복해서 보내요? 약간 4위다. 4위라는 거예요, 본인이. 아~ 4위. 엄마 4위야. 남지혜 4위. 우리 이진기가 우리 온유 씨 본명이에요. 본명이에요. 네. 어. 4위 잡고 싶다고. 아이고. 엄마 4위 이진기 내 남편 뭐 이런 얘기예요. 남편. 저도 모르는 결혼이긴 하네요. 네. 네. 어, 두 번째 제시 씨가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외국 느낌 나니까. 5966분이요? 예, 네. 5966분이요. 아, 오케이. 생방이죠. 네. 네. 바람 솔솔 부는 테라스 앞에서 얇은 모시 메리 입고 아일랜드 형 아일랜드 형 탁자에서 쌍화차 타 먹는 기분 들어요. 외국 같으면서 한국적인 느낌이랄까? 어, 온유 음악이 맞아 잘 읽었어. 아. Oh, that's correct. 왜 쌍을 여기 굳이 쌍화차 놀랐어요 지금. 아, 지금 여기 아~ 네. 자주 먹는 거 있어요. 감기 걸렸을 때 먹는. 네. 네. 여기 한번 저기 쌍용 자동차를 쌍욕 자동차라고 한 적 있었고 우리 제시가 컬트쇼에서요. 그거 보고 한번 옆에서 보고 싶었어요. 약간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그때. 처음 생겼어요. 이거 또 읽으려고? 아이고. 와. 다들 털 이게 뭔죠? 털. 아, 턴. 다들 턴 발음 들으셨나요? 진짜 기절해버림. 어, 한 번 더 해주세요. 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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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턴. 노래 턴이 나오죠. 네. 어떻게 가요? 어떻게 해요? 저 그냥 턴 이렇게. 턴. 턴. 똑같이. 알이 들어가니까 그죠? 네. 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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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한국 분들이 얼자를 잘 못해요. 어려워. 어려워요. 제가 시자를 못하는 것처럼. 아. R자를 못해요. 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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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urn left. Turn left. Turn left. Oh, F도 안 되네. It's your turn. Oh, that's good. Oh, 좋네요. Yeah. Oh, it's my turn. I guess. Yes, I guess. 아, 이보라 씨께서 늦밤 라디오에 새벽 사은옥 진짜 힘들었을 텐데 이쁜 목소리 들려서 너무 고마워요. 그러니까 오늘 좀 지옥의 스케줄이죠. 너무 바빴죠? 근데 제가 지금 봤잖아요. 네. 아, 근데 너무 든든해. 어? 아까 그러니까 뭔가 아까 그러니까, 아 자랑 뭐 자랑스러워. 내 멤버도 아니고 내 회사도 아닌데 뭔가 그래, 보면서 기특해 보여요. 근데, 너무 어, 결혼도 한 적 없는데 내가 결혼했어요? 아니 결혼도 한 적 아니 결혼도 한 적 얘기 끝까지 들어봐. 결혼도 한 적 없는데 언젠가는 내가 낳았던 아들 같은 느낌이요. 아, 뭔가 오, 그런 느낌 있어. 보면서 어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잘했어 진짜. 이거 되게 노래도 너무 좋아. 어 이거 나도 공감돼. 아, 너무 공감돼. 홍수진 씨. 아니 보는 라디오 보는데 송중기 씨가 노래를 부르는 줄 알았어. 아이고야. 그러니까 나 이거 보고 그러니까. 오, 너무 공감되는데 이거. 와. 감사합니다 진짜. 온유 씨 미소가 진짜 특유의 그 미소 아름다. 온유하잖아요 진짜 온유하잖아. 아, 아 감사합니다. 여, 이름이 중요해. 땀나요. 여기 송중기 씨라고 해줬으니까 네. 선물 하나 주세요 저분한테. 저 이쪽에 있어요 이쪽에. 자 뽑으세요 온유 씨. 아 제가 뽑아요. 네. 아 이거 진짜 잘 못 뽑는데. 자 온유 씨. 자 뭐예요? 뭐 숙취해소제. 숙취해소제. 괜찮아. 저번에 나는 계속 물만 나왔어요. 물만 그치? 나왔어. 야 물만 나왔어. 예. 맨날 저것만 뽑는 것 같아요. 숙취해소제. 맞아요. 네. 여기 많이 없나 봐요 선택. 아니 있어. 엄청 많아요. 네, 한우도 있고 엄청 많아요. 오. 어. 제시의 목격담이 하나 왔는데 온유 씨가 좀 읽어주실래? 네 2545님이 보내주셨는데요. 몇 년 전 홍천 B땡디파크 스키장에서 제시 언니 공연하는 거 봤었는데 영하 날씨에도 공연 중간에 우리 덥지 않냐면서 갑자기 겉옷을 벗으시고 민소매만 입고 공연을 하시더라고요.
춥더라고요. 스키장에서 추운데. 와, 언니의 뜨거운 공연 덕분에 그날의 추운 겨울 스키장이 저에게는 엄청 뜨거웠던 스키장으로 남아 있어요. 와. 역시 열정. 내가 옷을 벗었대요. 이렇게 위에 이제 외투를 벗었나 보죠. 근데 스키장에서 아, 그치. 왜냐면 제가요 공연 이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이게 아마 그랬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너무 공연할 때 다른 데로 가요. 그다음에 땀이 나가지고 그렇죠. 옷을 그냥 다 벗어요. 한 같은 걸 입고 있다가 이제 더우니까. 호텔 있는 버스를 그러니까. 벗었을 아. 거예요. 아마. 무대에 올라가면 딴 사람이 되는 거지. 열정이 넘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선물 하나 뽑아주세요. 자세히 아, 네. 목격담을 보내주신 우리 팬분께 짜잔. 주유권. 주유권. 기름. 오, 주유권. 자동차 기름. 네, 아, 요즘에 너무 기름. 좋아요. 네. 요즘 비싸잖아. 몰라, 요즘에 비싸요. 네. 요즘 많이 비싸졌어 또. 그렇죠. 조윤서 씨고 하는. 조윤서 씨가 온유 오빠 아이돌 대표로 2022년 주식장 연 아이돌로서 요즘 주식장에 대해서 한번 좀 알려주세요. 2022년 주식 개시 무슨 말이죠? 시장식에서 개인 투자자 대표로 초청이 됐다. 네, 초청돼서 제가 가서 이 버튼을 눌렀더니 이제 개장이 되더라고요. 어머. 자 올해를 열어주신 분이네요. 네. 주식장을 사실 좀 죄송스럽기도 한 게 코스피가 2,700을 못 넘고 아 맞아, 이제 조금 헤매고 있죠. 네, 그래서 투자도 많이 하세요? 좀 많이 했었는데요. 요즘에는 활동해야 되니까 조금씩 줄여서 장기 투자할 것만 조금 냅뒀어요. 이야, 주식도 대단히 또 많이 알고 계시네요. 그나마 그 노하우를 조금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잘 알려주세요. 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뭐 딱히 노하우랄 건 없고요. 저는 제가 딱 뭔가 이곳은 믿을만하다라고 생각한 곳에다가 굉장히 오래 넣어둬요. 아 오랫동안 계속 장기 투자. 네. 네. 근데 어디 얘기를 들어보니까 떨어져도 사고 올라도 사고 조금씩 그 회사에 계속 그렇게 투자해야 된다. 그 회사에 관심을 갖고 뭐 그런 얘기가 있던데. 네, 어차피 제가 생각하는 목표가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떨어져도 올라도 사실 그 밑이라고 생각하니까. 네. 같이 투자를 하시는구나. 네. 그러니까 가치를 보고 나중을 보고. 존 멋이네요, 존도. 독특한데. 이거 진짜예요, 이거? 그리고 땡슬라 수익률 그거를 사셨는데 네. 수익률이 무려 1000%라고 밝힌 적이 있죠. 이거 아직도 갖고 계세요? 네, 갖고 있어요. 와, 안 팔고. 네. 저 정도 올랐으면 팔 법한데, 그죠? 근데 제가 좀 이게 웃기긴 한데 어머니 계좌로 이걸 제가 처음에 주식을 시작해보겠다고 샀었어요. 네. 그래서 그 뒤로 거의 못 봤어요. 아 진짜. 네. 그래서 오른 것만 알고 있고. 야 그냥 안 쳐다보는 거. 아예 그냥 가치 투자기 때문에 예, 그냥 딱 넣는 거. 원래 우리 주식들이 열 받아갖고 이렇게 안 쳐다보면 막 지가 올라간대잖아. 쳐다보라고. 네네. 네. 진짜요? 밀당한대잖아. 밀당. 있어요, 계속 매일 쳐다보면 그냥 내려갔다 올라갔다 그러니까. 네네. 네. 와 우리 회사 주식도 있나요? 있죠. 오. 네. 샀어요? 네 있어요. 원래 좀 주지 않아요 회사에서? 그렇죠. 옛날 뭐 그렇게. 딱 주는 건 아니고요. 뭔가 제가 약간 가격이 낮을 때 책정됐을 때 그때 산. 네. 이 친구 똑똑한 친구. 괜찮은 친구. 그러니까. 네. 이쪽으로 딱 뭔가 이게 트인 거예요 이렇게. 뭔가 있어. 요즘에 좀 많이 배워서요. 그래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제시는 이런 거 어떻게요? 주식은 제가 사실은 지금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생각은 되게 많이 있는데. 지금 너무 몸이 하나라서 지금 하는 게 많아가지고. 그럼 재택은 뭐예요? 재택 적금. 재택. 은행에 적금? 적금. 네. 예, 어카운트 많아요? 되게 큰 거 얘기할 것 같았는데 큰 거 같은 얘기할 것처럼 베베 꼬다가. 은행에 본인의 어카운트가 꽤 많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어요. 자, 0070님 세상에서 제일 센 인상인 제시 언니와 제일 두부상인 온유 오빠 두 분이 오늘 서로를 처음 본 인상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아 누구야? 아니 첫 인상이 어떠냐고 온유 첫. 인상. 아 네. 너무 좋아요. 저는 항상 다 보면 다 반가웠게 해요. 저는. 그럼. 저도 근데 처음 딱 들어보시는데 너무 밝게 웃고 계셔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처음 만난 사람은 편하게 해줘요 제시는. 아, 그런 것 같아요 진짜로. 네. 그렇죠. 그걸 찌르보면 안 되죠. 잘해줘. 사람은 항상 잘해줘야 돼요. 근데 약간 느낌에 이제 이미지가 있잖아. 아 센 언니일 것이다. 네.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안 그래요. 되게. 맞아. 여린 면도 많고. 되게 여린. 그러니까 예쁘다 그러면. 귀여운 면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예. 제시가 조금 좀 어렵거나 좀 카리스마 있게 느껴지시면 만나자마자 예뻐요. 그러면 그 바로 쪽으로 듭니다. 바로. 자 MBTI 뭐예요? MBTI요?
저는 ISFP예요. IS. ISFP. 아, 네. 아, 그렇구나. 누워 있는 게 한 90% 된다고 하더라고요. 누워 있는 거. 네. 그럼 제시는? 난 몰라요. 안 해봤어? 꼭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식센스를 하잖아요. 맨날 MBTI만 맨날 물어보거든요. 게스트 나올 때마다. 요즘엔 좀 알고 있는 게 좋지. 요새 근데 외국에서 MBTI 하나요? 모르겠어요 그거는. 우리는 그거로 가요. 이제 그거. 우리는 그거. 별자리. 뭐, 전 사지타리우스. 사지타리우스 라 뭐. 별자리예요? 별자리예요. 별자리 옛날에 했었죠. 나는 천여자리. 저도 사수자리. 전 사수자리. 오, 사수, 저도, 사수자리 네. 12월 달 좋네요. 오, 12월? 네. 네, 12월. 오, I'm 12월. 오. But I'm Sagittarius. 테리우스 제가 아는 테리우스는 그렇지만 나는 사지 사지 테리우스예요. 사지 사지가 다 테리우스란 얘기예요. 아시는 분 문자 좀 올려주세요. 정신 좀 혼미해졌어요. 7743님 우리 온유 컬투쇼 나간 데서 기사를 찾아봤는데 이거 하트한 거 맞나요? 기사 제목이 너무 웃겨요. 깨물 하트 다시 한번 해주세요. 영어했어. 아니 똥인데 여기 뭐야 이거 동그라미. 저 제가 하트 한 줄 알았어요. 이거 동그라미를 했는데. 아마 잡을 때 네. 이렇게 잡았을 때 이렇게 먼저. 아 동그라미라고 있었네요. 하트인 줄 알고. 오늘 컨디션 좋아요. 컨디션 좋아요. 아 그래 컨디션 오늘 좋아요. 네. 그래서 이쪽 봐주세요. 왼쪽에다가도 동그라미하고 오른쪽에다가도 동그라미하고 막 그랬는데. 오, 5X 중에 5입니다 이렇게. 네. 오히려 다 하트 하는데 그냥 오케이가 좋네. 커다란 오케이. 귀여운데요 되게. 자 이한나 씨, 저 읽어주세요 우리 온유 씨께서. 네 제시 씨 그거 아세요? 컬트쇼에서 줌바 댄스 강사님과 전화 통화했는데 줌바 댄스 한국 대표곡이 제시 눈누난 날이에요. 그래서 세계 어느 곳에서든 눈누난나만 틀면 바로 줌바 댄스를 출 수 있다고 하셨어요. 제시 하면 역시 눈누난나.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은 그 줌바 댄스를 즐기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에 각 나라의 대표곡들이 있어요. 네. 거기서 한국 대표곡이 한국 대표곡이 네 노래라니. 와. 이야 대단하지. 그리고 저도 하루에 한 번씩은 꼭 듣는 것 같아요. 이 노래는 제가 헬스장에서 운동하고 있으면 너무 옆에서 그라썬 나는데 춤을 막 추고 계시거든요. 오늘 근데 이제부터는 I see you, P I see 이거 무슨 말이에요? I see you, P I see. 좀 해, 오케이. 좀 마운. 아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노래가 딱 나오면 줌바 댄스 하는 사람들은 다 춤출 수 있는 거야 그냥. 이 노래 나오면 전 세계에서 막 춤을 추는 거야 똑같이. 그러니까요. 대박인 거죠. 아니 또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세지테리어스? 네, 네. 그게 사수자리라고. 아 사수. 사수. 아 나 그 뭐라 좋은 말. Same thing. We're Sagittarius. Sagittarius. She be where? 13일. 3일, I'm 17. 17. 전 14일. 14. Oh, yeah. 3, 14, 17. 얘네들 전부 Sagittari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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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know that? Yeah, 전 세계의 줌바 댄스 우리 매니아들을 위해서 이 노래 한번 해주세요. 아, 네. 되게 오랜만에 부르네요. 진짜 우리 컬투쇼에서도 오랜만에 라이브 하시는 것 같아요. Jesse. 잘해야지. It's your turn. It's your turn. Yeah. Your turn. 눈누난나입니다. 눈누난나. 다 따라하세요. 눈누난나. 아, 되게 오랜만에 불러가지고. 와. 자, 음악 드리겠습니다. Crescendo Nununana. I'm trying to give you something more. So come with me and fly a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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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ay. Crescendo Nununana. Let's go. Too much. Oh, maybe what's a guy to guy? I could give you everything, anything. Baby, can you handle it? What I done? See, don't give up, boy. 맘대로 계속 떠들어. They talk about me. What I know? What I kind of? Cause yo, you ready? Let's go, baby. 그래서 난 눈눈눈. Come on.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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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Woo! Put him up in the air. Hey,
got the flex, got the ass on my. 사유파만이 찌끌리는 대로 해. No red lights, ho. 올림픽대로 해. 뭐라던 still don't give away. 맘대로 계속 떠들어. They talk about me. What I know, what I kind of culture. I love you, baby. Let's get it. 그래서 난 no no no. Yeah. 멋졌어. 아, 멋지다, 멋지다. 춤이 절로 나오는 거야, 그냥. 아~ 야, 지금 나 전 세계가 지금 들썩였어요, 지금 전부 다. 커트쇼. 전부 다 줌바 댄스 춤 난리 났어. 커트쇼 너무 좋아요. 여기 분위기가 좋아요. 진짜? 어. 그럼 매일 와. 에? 아. 근데 되게 아침에 하잖아요, 그죠? 뭐 아침이야, 오후지. 아니, 오후 2시, 오후잖아, 2시. 2시. 아. 춤 어, 아침이야? 오후 2시. 그쵸? 애프터눈이야, 애프터눈. 애프터눈, 굿 애프터눈. 우리 아빠 같았어요. 자, 어, 안정수 씨가 네. 역시 제시 너무 멋져서 나도 모르게 쌍욕이 나올 뻔했어요. 아이고. 너무 좋을 땐 또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을 때 사람이 욕하잖아요. 네, 격한 맞아요. 반응. 어. 네. 감사합니다. 최유민 씨께서 네. 온유 이쁘피 맞아요? 갑자기 춤춰 커커커커커. 아니 근데 저는 진짜 막 너무 좋으면 제 막 나가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 무대 서는 사람들은 끼가 있어. 그렇죠. 끼가 있는 거야. 네. 자, 삼사오사님 갑자기 궁금한데요. 제시님은요. 네. 갑자기 이거 생뚱맞은 질문인데 연상을 좋아하나요? 연하를 좋아하나요? 연상이랑 연하가 뭡니까? 연상은 본인보다 나이가 많은 남자. 아. 연하는 나이가 어, 어린. 저는 그런 건 없는데 나이가 좀 그래도 저보다 많은 걸 좋아해요. 좋아. 왜냐면 아. 제가 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 많은 활동을 했으니까 그렇지. 해가지고 혼자서 자랐잖아요. 제가. 외로우니까. 그래서 저는 약간 있는... 따뜻하게. 제가 아. 사실 제가 철이 좀 많아요. 어. 그러니까 좀 성장을 많이 빨리 했어요. 그렇지. 일을 아. 시작해서 그래도. 그러니까 제가 좀 방송할 때는 되게 철은 없지만 그거는 재미를 위해. 그냥 그렇죠. 아니, 재미 위해는 아니고 그냥. 그렇게 나오더라고. 하나 캐릭터처럼 뭐. 아니 캐릭터 아닙니다. 어. 그런 전 점디다. 아, 본인이야. 아, 네. 그런 성격의 또 그런 모습이 보이죠. 대신에 일부러 만들지 못해요. 못합니다. 네. 어, 나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조금 어린 친구 한번 잠깐 만나본 적이 있어요. 어, 연하를 만나. 근데 확실히 틀리더라고. 나 이게 생각하는 게 너무 틀려요. 아. 근데 다는 그렇지 않겠죠. 저 연애 안 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나이는 위로는 몇 살까지 가능해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오. 50살 많아도 괜찮아요? 아이 그러면 오빠 저 35이요. 병간호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 상관없다 그래요. 물어본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거의 상관은 없어요. 뭐 저는 그런 걸 막 나이랑 상관하지 않고 이제 나이 외모 이런 거 잘 보지 않아요. 그냥 매력 사람으로서의 매력. 사람 인간 그 인간이 그런 인간면 그리고 인간적인 면. 네. 그리고 약간 저랑 휴머가 맞아야 돼요. 호두가 맞아요. 네. 그래요. 이제 제시 같은 그런 분들이 겉으로 봤을 때 되게 세 보이고 막 활동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철이 많이 든 그런 성격이시거든요. 아 인간의 정을 갈구하고 있죠. 그렇죠. 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아. Here we go. 이거를 다시 들었죠. 자 온유의 다이스가 한 번 더 나오고 있고요. 네. 오늘 총 세 번 가까이 나가는 거죠. 네. 아, 그렇죠. 예. 너무 좋은데요? 아.
자, 조정현 씨가 이런 보는 라디오를 쳐다보다가 이런 네. 문자를 보셨네. 오늘은 제시가 신기한가 봐요. 계속 신기한 눈으로 쳐다보네요. 아니, 어떻게 보면 진짜 연예인으로 보이는. 그러니까 가까이서 연예인 보는 느낌으로. 네. 그래서 앞에서 아니 어떻게 있어야 될지 모르겠다. 네, 이렇게 있어요. 좋아요. 너무 착해. 네. 너무 착해. 너무 착해. 진짜. 오늘 조합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조합이 좋아. 아직... 저한테는 두 분이 또 연예인처럼 보이는 거예요. 또 멋있습니다. 그걸 좀 몰랐죠. 저는 아니야. 노래 좋아야 나이스. 자 나이스하고 우리 줌. 줌. 아 여러분 줌 까먹고 있었는데 여러분 줌 많이 사랑해 주세요. 저 왜 나 저 MC인 줄 알았어 지금. 여러분 줌 많이 사랑해 주세요.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아, 나중에 시간은 좀 활동 안 할 때 헐트쇼 스페셜 DJ로 한 번 더 나와주세요. 생각해 보세요. 네. 네. 감사드리고 오늘 쇼 감사합니다 오늘. 아 진짜 오늘 너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콜트쇼 할 때마다 너무 이제 그만 가요 빨리. 아이 가기 싫어. 아유 오늘 이렇게 불러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줌 어제 나왔으니까 만원만 사랑 부탁드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저도 진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요. 너무 재밌었고요. 시시 누나 줌 많이 들어주시고 저 다이스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우리 열디도 고생 많았습니다. 아,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도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남은 하루 내일로 미루지 말고 소중한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충분히 행복하실게요. 땡큐! 행복하세요! 여러분 항상 행복하세요! Hello, hello, hello.